1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굉장히 큰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고, 지금 또 우리 여의도 땅에 11배, 12배 넘는 면적의 땅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 후쿠시마 사고를 우리보다는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좀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일본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의 80%가 원자력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이 공급하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발전율이 지금 4%가 되지 않아요. 예, 사실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탈 원전 의존 이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후쿠시마 1년을 맞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좀 작은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것이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원전 확대 정책을 지금처럼 지속할 것인가? 원전 의존율이 30%를 넘어서고 있고, 우리 정부는 60% 가까이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 이제 원전 의존, 원전 확대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지속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원전의 안전 확보를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 또는 기존의 원전이 아닌 새로운 원전을 통한 안전 확보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핵 분열 발전이 아닌 핵 융합 발전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원자력의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남긴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데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결국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것이 자국의 어떤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지역적인 또는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로 취급되어야 되고, 또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고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협력해야만 하는 막 그런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이런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초기 단계에서 협력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막 강하게 제기해 준 그런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원전 사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국내외에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한 그런 국내외의 정보 발신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완전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그 완전 정전 사태의 심각성보다는 한달 이상 그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사실은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경우도 후쿠시마 사고에서 똑같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남긴, 국제사회에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조금 한정해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는 그런 생산적인 에너지 담론을 유지해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해서 산업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는 그런 소비적인 에너지 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늘어만 가는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다시 말해서 소비적인 에너지 담론에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담론으로 에너지 담론을 좀 바꾸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 GNP는 약 3배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GNP가 3배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5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GNP의 성장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았다는 게 되는 거죠. 또 에너지 소비 전체는 5배였는데 산업용 에너지 소비는 9배가 늘었어요. 산업용 에너지 소비가 9배가 늘면서 GNP가 3배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 산업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NP 3배가 늘 동안 산업용 전력 소비가 9배가 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전기를 적게 쓰는 산업화라든가 산업 구조의 변화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이런 고에너지 소비, 고전력 소비 산업 구조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 담론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원자력 안전에 관련한 그 한일의 동아시아의 협력이란 것은 사실 매우 부실했다, 매우 부족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원자력 안전 문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국의 영역을 벗어나는 국제사회의 문제이고 지역사회,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지역협력이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1기의 원전을 갖고 있고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원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과 같은 원전 확대 정책이 유지가 되면 한중일 3국이 150기 이상의 원전을 갖게 됩니다. 한중일 3국이 150개의 원전을 갖게 된다는 것은 사실 1국의 원전 사고가 이제는 한중일 3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일본, 한중일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해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있었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안전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그런 원칙적인 합의는 있었습니다. 현재 그 원자력 상급 규제자 회의라고 하는 그런 안전 규제 회의 협력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행의 그 한중일의 규제자 회의라는 것은 원자력 기술 협력에 관한 아주 초보적인 그런 협력을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한중일이 원자로의 어떤 정보의 교환이라든가 원전 사고에 적절히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대응 매뉴얼의 확립이라든가, 또는 원전의 중대 사고 시 한중일 3국이 즉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 태세의 구축이라든가 하는 그런 아직까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영역에 관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는 또는 만들어가야 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작년에 있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이란 것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고요. 금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관보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또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관부 정상회의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한중일 3국 간의 원자력 안전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3국 정상이 3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그런 큰 틀의 합의를 먼저 이루어내고 그런 큰 합의 아래에서 어떤 기술적인 협력을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전문 규제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봐도 어떤 기술적인 협력보다 더 상위의 국가들 간의 협력의 약속, 협력의 제도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제도화 안에서 그런 틀 안에서 기술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중일 3국 간 기술 협력이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 또는 서울에서 열리는 해관부 정상회담에서 이런 원자력 안전협력에 관련한 한중일의 협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원전의 중대 사고 시 어떠한 순서로 한중일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원전의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원자력 안전의 기술 개발 또는 연구 개발 또는 기술자의 교육 프로그램 기술자의 상호 파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그런 로드맵에 기초해서 한중일이 협력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서울 해관부 정상회의가 아주 큰 성과를 만드는 그런 좋은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 워싱턴에서 제1회 해관부 정상회의가 열렸고 워싱턴 해관부 정상회의란 것은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핵물질이 핵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포인트가 있었던 핵물질의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이제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해관부 정상회의에서도 물론 워싱턴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하고 또 핵물질의 관리라고 하는 그런 2010년 정상회의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도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합의했던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억제한다든가 또는 사용하지 않는 고농축 우라늄을 반납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들의 약속, 국가들의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2010년 해관부 정상회의의 성과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한편으로 그럼 2012년 서울 해관부 정상회의의 고유한 의미는 무엇인가? 한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어떤 변화한 원자력 환경을 생각한다면 워싱턴 정상회의의 핵 안보에 더해서 원자력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된 환경을 서울 해관부 정상회의에 반영시키는 그런 의제 설정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2010년에 핵 안보라고 하는 좁은 의제에서 2012년에 원자력 안전을 포함하는 넓은 의제로 의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핵안보 정상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핵물질 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상회의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일부 참여 국가들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근데 보통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핵 테러에 의한 핵 안보의 위협보다는 오히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어떤 안보 위협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우는 남북한이 대처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일정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이런 핵 안보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을 중심으로 100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핵 안보만큼 원자력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가 핵 안보에 더해서 원자력 안전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력 안전에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를 일정한 부분 이끌어낸다면 그것이 서울 해관보 정상회담의 중요한 하나의 성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제3회 해관보 정상회담도 열리는 것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해관보 정상회담이 일회성 회의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정례화되어서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를 다루는 하나의 국제적인 레짐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서울 해관보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다면 서울 해관보 정상회담의 중요한 하나의 의미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해관보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런 그 원자력 인더스트리 스미치 열립니다. 원자력 업계가 참여해서 원자력의 진흥이라든가 원자력 안전에 관한 그런 논의들이 상당한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이라는 것은 업계의 역할,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에 관련한 업계의 기여라든가 또는 국가의 원자력 안전에 관련해서 업계들이 산업체가 할 수 있는 또 역할의 증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입장의 표명 또는 국가들의 자세의 표명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고리 원자력 발전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안전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원자력 발전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속 내지는 그런 자세의 확립이 매우 필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3월 23일 개최되는 원자력 엔더트 서밋에서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담론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의 최대 안전이라는 담론 위에서 원자력 발전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막 그런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운영 주체였던 도쿄 전력이 사실은 그동안에 아주 작은 여러 가지 사고를 은폐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도쿄전력이 은폐해온 사고라는 것은 그렇게 치명적인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은폐해온 그런 체질이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게 만들었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고를 적절히 알리고 또는 그런 사고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아직 고장인 상태로 우리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리 발전 사고를 미리 일찍 알았더라면 그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의 수리도 훨씬 빨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도쿄전력의 경우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